블랙커피는 혈당에 어떤 영향을 줄까? 제작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민기 씨가 공복 혈당을 측정하고 블랙커피 한 잔을 마셨다. 15분이 지나서 측정한 혈당은 119. 30분 뒤 120. 45분이 지나자 혈당은 원래의 수치를 되찾았다. 혈당 변동폭은 10 내외에 그쳤다.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커피는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. 당이 포함된 믹스커피는 어떨까? 전민기 씨와 함께 믹스커피를 마신 뒤 혈당의 변화를 확인해봤다. 혈당 수치가 최대 20 가까이 올랐다. 블랙커피를 마셨을 때와 변화의 형태는 비슷했지만 변화폭이 더 컸다. 뭐 물엿도 넣고 막 이렇게 해가 달콤한 이런 커피를 만든 것이 커피 믹스인데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.